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에 37억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네. 수 없는 사정이 무엇입니까? 의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검찰 조사 중이고 특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상이 사실규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에서 해명한 것처럼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을 배경으로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지원했다는 게 이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연관이 있습니까? 추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요?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방금? 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일단 이 승마협회 지원권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해명한 대로 삼성이 재계 서열 1위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배경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간도 좀 된 일이고 여러 사람이 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으로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특검에 가서는 다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당연합니다. 최순실의 그 비덱스포츠에 37억, 그다음에 그랑프리 우승 마인 비타나비를 비롯한 마을 구입에 43억을 지원한 사람은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여튼 이번 일에 지원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거 제가 아니 지시한 사람은 인정을 누구냐고요. 하고 예.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용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미래 전략실입니까? 미래 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가 7월 9일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했다고 삼성물산에서 말했는데 삼성물산 누가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마이크 안 들어온. 꼭 대답해야 됩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그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하고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가까이 대시고. 당시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님하고 예. 삼성물산의 김진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미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김태환 사장이 나가신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7월 7일 날 제가 그 국민연금에다 얘기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빨리 입장을 밝혀달라. 그 주에 말이거나 아니면 또 이 다음 주 초까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제가 찬성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왜 저를 저 설득하려고 그렇게 그 저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연금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다 됐다는 의미를
꼭 무슨 뭐 저기 막 저 나쁜 의미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되물었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찬성으로 뭐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용 증인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미르와 케이스프 재단에 204억 원 출연하고 최순실에게 80억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안에 찬성해 준 것과의 딜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 7월 17일은 무슨 날입니까? 삼성의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자 삼성전자가 37억 원을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에 송금해서 비덱스포츠의 전신 마인드 959가 설립된 날입니다. 비덱스포츠의 전신 마인드 959가 설립된 날과 삼성의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 7월 17일로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이게 같은 날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은 사전에 기획된 비리의 커넥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미래 전략실은 해체할 거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에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예, 도정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 추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